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함평 이전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함평군의 광주 군공항 유치 추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함평군이 추진 예정인 12월 여론조사는 군민들의 고통보다 광주시와의 정치적 계산만 염두에 둔 함평군의 결정이며 지역을 기약 없는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함평군의 즉각적인 광주 군공항 유치 추진 철회가 없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교육회의와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예산 분담률을 60대 40으로 하는 반면에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5대 5 분담률을 주장하면서 149억 원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예산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흘간 멈췄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오늘부터 모두 정상화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순조롭게 서류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각 주민센터에는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서류 발급 등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들의 방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각 주민센터는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더 민원인이 몰릴 것에 대비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행정 민원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5,000톤급 모래 운반선이 무인도에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해경은 30여 분 만에 승선원 13명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급속하게 기울어 전복된 선박 주변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할 것을 대비해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 전통시장을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다음 달 3일까지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 가공품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 여성단체협의회와 목포여성인권연대 등은 최근 목포시 남교동 청년회관 앞에 근우회 목포지회 창립을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근우회 목포지회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12월 3일 목포 청년회관에서 창립돼 한일운동과 여성인권신장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간회와 함께 목포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